단 2점과 그리고 승점 1점, 한 달 가까이 얼어버린 그들의 승점이 오늘은 꿈틀대려 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의 마지막 주말, 저희는 오늘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러시안 캐시 드림칙스와 펩코 빅스톰의 2라운드 격돌, 박희상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두 팀에게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벼르고 벼렸던 경기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 뭐 긴 시간 동안 또 좋은 경기, 또 각자의 승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늘이 그만큼 중요한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러시안 캐시가 좀 더 캐코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 그래도 그나마 1라운드 때보다는 지금 2라운드에서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조금씩 맞아는 들어가고 있지만 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다미 선수의 점유율이 높아진 만큼 네. 득점이나 성공률이 1라운드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자, 반대로 이 캡콤은 러시안 캐시를 상대로 유일한 1승을 거둔 이후로 다시 5연패에 빠져 있는데, 자, 그 중심에는 최근 안젤코 선수의 극심한 또 부진을 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3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네. 지난 현대와의 경기에서는 47%의 조금 향상된 모습을 보였지만 네. 결과적으로 주공격수인 안젤코 선수가 팀에 자주할 수 있는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네. 본인의 감정의 기복보다는 팀을 위한 플레이가 더 지금은 시급할 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팀보다도 오늘 양 팀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1라운드 3대2로 캡코가 승리를 거뒀는데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잠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를 느낀 열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장한 올 시즌의 각오로 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는 러시안 캐시인데요. 1라운드 때 캡토에게서 어렵게 얻어낸 유일한 시즌 승점 한 점을 얻은 이후로 그 이후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깊은 터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감격의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그 기대가 모아지는데 현재 8연패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도 최다 연패가 6연패였어요. 네. 그만큼 지난 시즌보다도 더 어려운 지금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자, 김호철 감독도 오늘만큼은 그 어떤 경기 때와는 다른 느낌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최하위는 모면하고 있지만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의미의 승점 단 2점에 멈추는 캡코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1승을 거둔 이후로 내리 5연패. 그나마 지난 현대캐피탈전에서 얻어낸 달콤한 그 한 세트의 기운이 오늘 이들에게 또 큰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캐코로서는 오늘 또 위기인 것이 일단 현재까지 순위를 좀 보시듯이 보시면 알겠지만 1승 7패, 그리고 러시안 캐시가 단 1승도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만 캡코가 만약에 오늘 승점 4점을 내주고 무릎을 꿇게 된다면은 순위가 지금 바뀔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뭐 1승 또 전패의 의미보다는 네. 자, 경기를 지내온 지금의 모든 과정들에서 네. 너무 허무하게 3대0으로 졌다는 그런 경기들이 많다는 거죠. 네. 결국 좋은 경기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트를 뺏고 네. 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양 팀에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만큼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나름의 뭐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고 동기부여가 큰 경기입니다. 오늘. 그렇죠. 네. 네. 이 1승에 굉장히 절실한 팀들이고 네. 이 1승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고충을 당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양 팀이 기대하고 준비한 뭐 여러 가지 폭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혁 센터입니다. 장광균, 강신봉, 안젤코, 김진만, 신경수, 그리고 리베로 박동혁 선수 역시 그대로 베스트 스타팅 멤버가 지금 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때를 좀 기억을 해보면은 안젤코 선수도 뭐 물론 역할을 해줬습니다만 네. 김진만, 이기범, 장광균 이런 그 뒷받침되는 선수들의 공격의 어떤 비중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젤코 선수의 점유율이 워낙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어느 팀이든지 뭐 외국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충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나머지 공격수들이 얼마만큼 자기 몫을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해 주냐가 캐코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눈밭을 헤치고 선수들이 이곳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 도착을 했는데 경기장 안은 뭐 노란색 물결이 술렁이면서 그냥 봄 기운 좀 도는 것 같은데. 네. 자, 러시안 캐시 선수들이 홈팬들의 아주 뜨거운 박수 속에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즌에도 물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올 시즌 일단 출발부터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여러모로 뭐 지금 뭐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선수들이 뭐 빨리 어떤 동기부여를 찾기까지 급선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선수들에게 이 두 시즌 연맹에서 관리하는 이 두 시즌 동안 네. 선수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이제는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고 네. 그 안에서 선수들이 해야 할 몫을 평가를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느끼기에는 지난 시즌 서울에서보다도 오히려 이 아산에서의 어떤 이 선수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환대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네. 아산 시민들의 이 러시안 캐시 드림식스에 대한 네. 대구의 사람은 남다르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뜨거운 그 응원 속에 오늘 또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강희 선수가 조금만 더 뭔가를 좀 해준다면은 충분히 활로가 더 넓게 보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결국은 강희 선수를 제외한 최용석, 안준찬 이 선수들의 몫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안 캐시입니다. 김광국 센터로 오늘은 출발하고 있고요. 박상아, 김정환, 다미, 신영석, 안준찬 그리고 리베로 이강주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때는 송병일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센터로 김광국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네, 아무래도 뭐 최근 경기에서 송병일 선수의 세트에 대한 성공률이 저조하고 네. 또 김광국 선수가 아무래도 중앙 공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내린 그런 뭐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송병일 선수가 이제 웜업전에서 일단 오늘은 출발하겠고요. 스타팅으로 김광국 선수. 김광국 선수가 1차전 때 물론 세터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날 블로킹을 4개를 잡아내면서 또 맹활약을 펼쳤거든요. 네. 네. 자, 오늘 경기 진병훈 주심 그리고 임태복 부심 두 분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자, 안젤코가 러시안 캐시에게 1라운드에서 승리 이후 팀의 5연패 기간 동안에 안젤코 선수의 지금 공격 성공률이 30%대에 지금 머물러 있고 네. 경기당 평균 득점도 지금 뭐 17점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뭐 어차피 보여지는 공격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이란 건 뭐 리시브 디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위에 랭크해 있는 팀이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일관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기가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네. 자, 지난 현대캐피탈전처럼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구상해서 전반적으로 선수를 활용을 한다면 반드시 기폭제가 될 수 있고 팀이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말 그 어느 경기보다도 뜨거운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1세트 캐코 이동엽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리시브 이강주가 맞습니다. 김정환의 첫 번째 공격 시도 다미의 커버가 됐고요. 올라갑니다. 김정환 이게 김만인데 네, 내선치가 됐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 첫 포인트 러시안 캐시가 먼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장광균 선수가 리시브가 여전히 좀 많이 불안하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아직 리시브는 상위권의 네. 랭크가 되어 있지만 네. 팀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에 비하면 네.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안젤코의 첫 번째 공격 시도 포인트. 자, 나란히 한 포인트씩을 다 주고받았고요. 네. 안젤코가 지난 1차전 때에는 41득점, 50.7%의 공격 성공률. 이날 서브를 무려 4개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서브에 대한 이 집중력이 굉장히 좀 높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서브는 장광균입니다. 자, 리시브 안준찬 토스 김광국 석권! 포인트! 자, 저런 걸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네. 김광수 선수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것. 짧게 들어오는 속공보다는 김광수 선수가 들어가면 저렇게 길게 빠져나갈 수 있는 속공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신영석도 1차전 때 11득점 블록킹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정환의 서브입니다.
장광규 리시브 안전하게 받아줬고요. 석봉씨도 가장은 김정환입니다. 왼쪽에 오픈 열립니다. 때립니다. 커버됐어요. 두 번째 공격은 오른쪽에서 다람이 공격. 이번에도 한 번 더 세 번째 공격으로 이어지는데 신영사. 아, 네. 자, 이번에는 힘조절이 아주 센스 있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조금 뭐 세타의 토스가 조금 느린 감은 있었지만 네. 신영석 선수 영리하게 네. 볼 컨트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경욱 선수를 앞에 두고 포인트를 성공시키는 신영석. 자, 오늘 두 포인트째 이어지는 김정환의 또 하나의 서브입니다. 박동엽, 이동엽 왼쪽입니다. 김진만의 공격! 아웃! 자, 김진만 선수도 1차전 때도 그랬고요. 지난 현대 캐피탈전에서도 괜찮은 활약 펼쳐졌어요. 네. 네. 뭐 공격 성공률도 그렇지만은 팀 득점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김진만 1차전 때 18득점 이렇겠습니다. 김광호 버스 신영석 또 하나 돌립니다. 봤고요. 오른쪽입니다. 안젤코! 아, 그렇습니다. 아, 범실이 되는군요. 네. 안젤코의 공격 범실. 자, 두 팀의 약간 지금 경기를 하면서의 단점이라는 건 디그가 됐을 때 네. 연결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 그렇죠. 그런 점들이 경기를 지금까지 좀 힘들게 끌고 왔던 이유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다미의 서브 범실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안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에 디그가 1위거든요. 그리고 네. 캡커가 2위입니다. 네. 그러한 디그가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공격 그리고 포인트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양 팀의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수비가 돼서 오픈으로 네.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백원택입니다. 다미 포인트 성공했고요. 네. 다미가 현재 득점에서는 6위입니다. 아, 공격 성공률은 43%대로 공격 성공률 10위. 자, 직선 아주 잘 노렸습니다. 네. 날카로운 각도로 들어갔습니다. 점수 5-3 신영석 서브. 장광윤 리시브 길었어요. 왼쪽입니다. 김진만 블러커 아웃된군요. 김진만의 오늘 두 번째 득점. 자, 박상아가 그리고 방금 살짝 나갔고요. 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5-4 김진만의 서브 멀리 갑니다. 나갔어요. 범실. 양 팀이 1차전 때 물론 풀세트였습니다만은 아, 러시안 캐시가 30개 그리고 캡코가 32개의 범실 좀 많았습니다. 네네. 네, 네. 네. 1라운드 1차전의 결과에 따라서 범실이나 공격 성공률이나 결과는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는 없었어요. 네. 네. 다만 범실을 어느 때 했었느냐. 그럼요. 그리고 또 브로킹 횟수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났느냐. 네. 그래서 달렸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장광윤의 공격이 또 하나가 빠졌어요. 네. 아, 7-4까지 석점 차가 되는데 오늘 그 어떤 경기보다도 이 1세트에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네. 벌어지자마자 작전 타임 요청하는 신춘상 감독입니다. 네. 너무 편하게 했고 야. 지금 우선 영석이를 잡아줘. 스크루 사이드를 가도록 해주고 서브부터가 지금 너무 밋밋해. 서브부터가 예. 타겟이 누군지를 정확히 잡고서 해주라고. 예. 어디다 때려야 되는지를 알겠어? 그만해, 다시 지금 괜찮아. 아직 그 바로 줘. 아직 러시안 캐시에서 사기 살려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양 팀 모두 지난 시즌만큼의 높이는 올 시즌에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어쨌든 러시안 캐시가 캐코보다는 지금 블로킹에서 지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신영석에게 초반에 조금 많이 속공도 많이 허용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지금 신춘상 감독이 지적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안구찬 서브입니다. 김진만 리시브 이동이 올립니다. 장광윤 득점. 네. 김광 선수가 세타가 전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김광 선수 1라운드 때 브로킹 4개를 네. 성공을 시켰지만 아무래도 세타의 입장이거든요. 네. 공격수가 조금 더 수월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성공 박상아 잘했습니다. 왼쪽입니다. 장광윤 페인트 넣는데요. 아, 네. 안고 떨어지네요. 득점. 김광국에게 걸리긴 했는데 네. 바로 못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캠프입니다. 서브 넘어갔고요. 김정환, 김광구 왼쪽에서 다미의 공격! 공격입니다.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다미의 포인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 팀의 1세트를 8대 6으로 러시안 캐시가 두 포인트를 앞서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차전 때 같은 경우는 사실 1세트부터 3세트까지 거의 중반까지는 러시안 캐시가 사실은 좀 더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쉽게 가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는 범실, 또 네. 경기 흐름을 본인의 범실로 인해서 넘겨주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을 김호철 감독도 경계를 하고 있을 거고. 네. 자,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은 러시안 캐시인데요. 박동혁의 리시브입니다. 올라가고 백어택 강재코 빠르게 돌립니다. 아하. 자, 지금은 이강주 뒤쪽에 이제 안준찬이 있었는데. 네. 손마저 지금 뻗칠 못하는 약간 애매한 타이밍에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 위 중앙에서 수비라는 선수들은. 네. 자, 전위에 레프트에서 하는 수비에 그 사람들의 카바를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다미가 갑니다. 블러커 아웃입니다. 다미 득점. 자, 일단 다미가 오늘은 초반 뭐 침착하게 괜찮게 경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네. 네. 상대적으로 득점보다는 뭐 범실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서브 박상아. 짝 나갔습니다. 박상아의 서브 범실. 네. 자, 누구나 어떤 선수간에 저런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리시브에 대해서는. 다만 팀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콜사인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픈입니다. 김진만. 자, 김진만에게 좀 오픈 공격 기회가 지금 제대로 오긴 했는데 자, 김정환의 타이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반크로스 뭐 정확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브도 김정환으로 갑니다. 서브 박규호 올립니다. 이동혁 왼쪽 김진만의 공격 프로핑! 이번에는 신영석! 아, 오늘 블로킹에서는 지금 러시안 캐시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동엽 세타의 볼이 지금 상대 브로커들한테 다 거의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만큼 지금 방신봉 선수나 신경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떠서 센터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플레이 이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안준찬의 김정환의 서브가 이제 걸렸고요. 네. 1차전 때 블로킹 개수가 러시안 캐시가 17개 그리고 캡코는 12개 5개를 러시안 캐시가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방신봉의 서브입니다. 이강주 받고 올립니다. 시간차 공격 안준차 커버 됐어요. 올라갑니다. 다미 페인트 뒤쪽에 받칩니다. 신경수 장광균 연타 처리. 페인트네요. 장광균. 아, 지금 코스 좋았어요. 네, 장광균 선수. 네. 자, 상대 후위 세타가 뭐 셋업을 하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적절하게 라이트 방향을 보고 참 잘 활용한 모습입니다. 올립니다. 오른쪽에서 다미의 공격. 살아서 넘기나요? 그러나 살지 못합니다. 자, 좋은 공격이었고 자, 좋은 이동엽 선수의 코스에 맞는 수비를 했지만 자, 안재코 선수의 커버 미스가 됐네요. 네. 다미가 또 한 포인트. 다미 오늘 경기 5득점째를 벌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미 서브 범실. 다미가 아직 그 서브에서는 이렇다 하게 지금 외국인 선수 다른 선수들 좀 비교했을 때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안젤코가 지난 시즌에 서브를 뛰어넘는 세트당 0.5개의 서브 에이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브 받았고 때립니다. 다미 포인트. 그대로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오늘 출발은 다미 선수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재부 선수가 지금 거의 손도 못 갔어요. 네. 13대 11 신영석 서브입니다. 장광균, 이동엽, 김진만의 시간차. 아, 김정환 맞고 아웃. 김진만의 득점. 그렇죠. 결국 브로킹을 셧아웃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뉴욕 브로킹이 돼서 얼마만큼 기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자, 한 점 차까지 또 쫓기고 있는데요. 러시안 캐시 따라갑니다. 캡코 김진만 서브 리시브 김광국 돌립니다. 안 맞았어요. 그거 박상아의 호흡이 안 맞네요. 네. 자, 김광국 선수 물론 박상아 선수의 속공을 위해서
시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빨리 공 밑에 들어가서 높은 곳에서 저기를 해야죠. 자, 이제 러시안 캐시에게도 지금 위기가 왔어요. 동점입니다. 김강 올립니다. 안준찬! 1차전 때도 14득점 기록하면서 40% 중반대의 공개 성공률을 보여줬던 안준찬입니다. 네. 자, 안준찬 오늘 경기 첫 번째 포인트. 서브. 김진만이 받았고요. 올라갑니다. 왼쪽 장관균. 이렇게 찾아. 아, 벌써 지금 러시안 캐시가 블로킹 3개째. 커터는 지금 단 한 개도 잡지 못하고 있고요. 네. 15대 13.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동현 선수 지금 찢는 플레이로 해서 고집을 할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효과적인 세트 플레이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만의 레시브입니다. 올려주고 안될것 때가 되겠네요. 또 하나 연속 차단. 박상아 연속되는 블로킹 포인트. 3점 차.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동점까지 만들었다가 지금 캡코가 다시 내리 세 포인트를 내줬는데 그 네. 중심에 예, 박상하의 연속된 블로킹 두 개가 있었고요. 네. 이 블로킹도 블로킹입니다만 지금 이동현 선수의 토스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신경수나 방신봉이 뜨기 전에 네. 토스가 미리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절대 상대 네. 센터 브로커들은 절대 속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수들이 걸러줘야 네. 브로킹이 결국 하나씩 하나씩 놓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양준식 선수가 또 공격을 하는 모습이고요. 올라갑니다. 바짝 붙었는데요. 신경세 성공. 넘어가고 받습니다. 또 한 번 올립니다. 때리는 장광균 커버됐어요. 두 번째 이번엔 안젤코 스파이크 브로킹. 이번에는 김정환 블로킹 다섯 개째 러시안 캐시 네. 넉점 차입니다. 자, 이대로는 그냥 둘 수가 없네요. 네. 자, 더 이상 볼 수 없는 신춘상 감독 불러드립니다. 자, 동엽아 좀 더 스피드 괜찮아. 토스야 잡고 조금 패턴 읽힌다고 어제 역으로 가봐 역으로. 알겠지? 공격 수절도 맞아 자신 때려주고 안타까바들 해주고 다만 이제 지금 점프가 빨라가지고 내려와 그래서 서로 패턴이 안 맞는 거야. 좀 더 빠르게 쏴주던지 너들이 늦게 뜨던지 누가 커봐. 그러니까 지금 이동엽 선수의 토스 자체가 뭐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죠. 다양한 지금 어떤 패턴을 지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냥 어떤 본인 센터 공격수들의 그런 속공이 전혀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에이스까지 터지네요. 안준찬 준다는 것은 나머지 안젤코나 레프트 공격수들한테 그만큼 부담이거든요. 네. 18대 13 5점 차인데 자, 올 시즌에 과연 러시안 캐시가 5점 차까지 벌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출발이 일단 상승하군요. 그렇죠. 네. 지금 완벽한 브로킹도 점유를 하고 있고 네. 괜찮고 아, 네. 네트를 때렸습니다. 안젤코 19대 13. 자, 지금 토스를 좀 봐주시죠. 지금 양준식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어차피 볼이 리시브된 볼이 앞쪽 레프트 네.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안젤코 선수에게 가야 되는 볼이었지만 네. 너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세터 박경구 좀 이규훈 선수를 두고 있는 캠프입니다. 리시브는 곽동혁입니다. 토스 바꿔서 또 돌립니다. 신경수 그러나 이마저도 범실. 자, 1세트가 어쩌면 러시안 캐시로 지금 거의 굳어져가는 분위기로 접어드는데요. 네. 20대 13이 됐습니다. 아,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러시안 캐시의 쉬운 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서브입니다. 안준찬 받았습니다. 곽동혁 올라갑니다. 성공.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 신경수가 그나마 지금 많은 지금 활로를 좀 뚫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네. 1차전 때도 8득점 54.5% 성공률도 보여줬고요. 네. 방신봉이 빠지고 박성률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서브입니다. 신경수 올립니다. 시간차 김정아. 김광 선수 방신봉 선수가 나가면서 박성률 선수 아무래도 신장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절묘하게 가운데로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으로 쉽게 점수를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미소의 의미는 뭘지. 자, 그리고 김강국의 서브 범주입니다. 글쎄요, 계속된 저런 여유있는 모습을 선수들이 네. 보여주실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바로 이제 김호철 감독의 아내분과 또 자제분이네요, 아드님인데. 네. 골프 선수예요. 네. 네. 자, 받고요. 올라갑니다. 왼쪽입니다. 아미! 네. 22-17점 차. 네. 자, 복귀왕 아산시장. 아, 이 경기장에 거의 매 경기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왔을 때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네. 다 오셨는데. 네. 자, 오늘도 좀 와 계신 모습인데. 네. 박상아 서브입니다. 이기범 받고 흔들립니다. 어렵게 올려줍니다. 오른쪽 안젤코. 아, 지금 번번이 막혀버리는데. 그래요. 지금 안젤코 선수 득점보다는 뭐 성공률이 30%거든요. 네. 자, 세타는 굳이 이런 상황에서 주공격수에게 지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다음 세트를 위해서는 골고루 이런 공격 공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3-15 러시안 캐시 두 점 남았습니다. 1세트. 박상아 서버 멀리 가는데 박동현 받습니다. 달려가는 양윤식 백토스. 받고 때리는 안젤코. 블랙아웃. 안젤코 참 한 포인트가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세 번째 포인트인데. 네. 공격 성공률은 30% 중반대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네. 서브는 강성민으로 갑니다. 안쿠션. 아, 자, 일단 강성민이 들어와서 에이스 하나 기록해줬는데 네.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는 지금 김호철 감독도 좀 화가 날 텐데요. 그렇죠. 네. 어느 감독이라도 가장 평범한 범실이거든요, 이거는. 자,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왜? 볼이 빠르게 놔둔데 이걸 왜 받으려고 그래? 그것도 다리가 한 번도 봐. 다리가 움직여주면서 받아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는 안 움직이고 손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서브리 시브가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기본은 다리라니까. 다리를 움직여서 편안한 생각을 해줘. 먹어도 괜찮아. 예.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줘. 그러고 강대가 쫓아 뛰어다녀. 네. 예. 흔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배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장 가볍게 편하게 한다는 거는 네. 본인의 정지된 네. 그런 동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움직임에 의해서 편하게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러시안 캐시가 6포인트를 앞서 있고요. 서브 넘어갑니다. 이번엔 이강주가 커버했고요. 섭거! 시원하게 갈랐습니다. 신영석.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네. 뭐 속공인지 앞시 백시 모든 타이밍이 적절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24-17 러시안 캐시 세트 포인트. 김병준 원포인트 서버입니다. 강성민 돌리고 넘어가는데 이미 포인트는 러시안 캐시. 25-17 러시안 캐시가 16세트 만에 드디어 세트를 따내는 기분 좋은 1세트를 지냈습니다. 네.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러시안 캐시가 지난 11월 11일 캡코와의 1라운드 때 3세트를 따는 이후로 엄밀히 따지면은 18세트 만에 지금 첫 세트를 지금 앞서 2세트에 따냈는데요. 네. 자, 뭐 그 원동력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블로킹이네요. 네. 네. 뭐 철저하게 상대 공격수를 막아내고 자, 그만큼 몸놀림이 러시안 캐시 선수들은 상대에 의해서 잘 움직여지고 있는 반면에 네. 자, 캠포 선수들은 너무 어느 선수에게 특정되게 편중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보여주는 네.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한 몫에는 또 리시브 불안이 분명히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네. 1세트의 캠포가 42%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러시안 캐시가 52% 이제 10%가량 차이가 났고요. 네. 뭐 범실도 같고 서브 두 개와 한 개 공격 득점도 이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블록킹에서 가장 큰 차이가 벌어졌는데. 네. 자, 2세트에는 이제 캐포가 이 세터의 어떤
코스의 질이 어느 정도 따라주냐에 따라서 1세트와 좀 다른 경기를 좀 펼쳐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공격 성공률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것은 네. 세타들의 세트에 대한 이런 성공률이 적다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 스타팅 멤버였던 김광국 세터 2세트도 이어가지고 있고요. 캡코는 1세트 중반에 양준식 세터로 보고 있습니다. 곽동현 첫 번째 리시브입니다. 올라가고 장관들의 공격 받고 살립니다. 신영석! 아, 네. 오늘 신영석이 그 어떤 경기 때보다도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네. 뭐 이기기 위한 네. 그런 지금 뭐 정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영석이 5득점째 80% 가까운 공격 성공률. 서브 또 하나 넘어옵니다. 박동현 리시브 올립니다. 오른쪽 안절패 공격 폭격. 대 공격이 안준찬을 강타했습니다. 네. 자, 리시브가 안 되거나 수비가 됐을 때 안젤코 선수에게 보여지는 공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리시브가 돼서 센터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 브로커에게 모든 투스톱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세타의 능력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 김정환 선수 같은 공격 각도는 굉장히 깊숙하거든요. 네. 네. 거의 뭐 어떤 하나 안쪽으로 좀 파고드는 그런 이제 각도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점수 2대1 러시안 캐시. 김정환 서브. 자, 잘 됐습니다. 김진만. 안젤코! 이강주 맞고 강이 살립니다. 네. 김정환이 언더토스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전연 재정비. 곽동혁, 양준식. 이번에도 안젤코 반대볼. 이강주 맞고 반격 태세. 오른쪽 강이 파이크! 잡았습니다. 방신봉의 블로킹. 자, 이런 게 포인트가 나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좋은 수비 이후에 마무리가 안 됐고 그렇죠. 두 팀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리고 야심차게 한번 휘둘러 봤는데 방신봉이 선에 걸렸습니다. 네. 네. 김정환 붙었어요. 넘어갑니다. 이쪽에 이강과 커버 올립니다. 많이 붙었는데 빨리 돌렸고요. 아, 이미 넷 오버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코가 다시 또 앞서가는 초반 양상을 또 가져가는데 그렇죠. 3대1로 캡마 조이트 앞서 있습니다. 김정환 돌립니다. 오른쪽입니다. 이번에는 다비. 다비 선수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볼. 네. 가장 시원하게 공을 때릴 수 있는 볼의 정점이 아니고 조금씩 네. 빠져나가면서 다비 선수가 매달리는 볼이 공격품이군요. 네. 자, 김광 선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투수를 해줘야 됩니다. 다비 서브 났습니다. 올라갑니다. 신경재 선수 득점. 자, 지금 1층 안으로 쪽에 신경수가 지금 3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지금 이 캠코가 지난 시즌에 블로킹 전체 1위였는데 네. 올 시즌 지금 최하위에 쳐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이 살아야 될 텐데요. 몸을 날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안준찬! 아, 네. 잘 뺐습니다. 네. 잘 뺐고. 자, 뭐 아무래도 세타 양준희 선수가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뭐 신경 선수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4대4 동점입니다. 신영석 서브인데요. 여기서 라인을 밟았군요. 네. 신영석이 엔드라인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조금 글쎄요. 뭐 정말 안 할 수 있는 범실들이 조금은 많은 지금 러시안 캐시인데 그렇죠. 김우철 네. 감독도 답답해하는 게 이런 선수들의 부분입니다. 네. 범실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선수이기 네.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뭐 점수를 내준다든지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점수를 내주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김호철 감독의 그런 언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영 선수가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이고요. 안준찬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5대5 동점. 서브. 박동현 리시브입니다. 올라갑니다. 아, 지금 김진만이 허를 제대로 찌르네요. 네. 그렇죠. 자, 한 가운데를 노렸습니다, 김진만. 네, 지금도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었지만은 네. 뭐, 김진만 선수 적당하게 페인트로 잘 찔러내는 모습입니다. 네, 김정환이 시브입니다. 올라가고 김정환. 네. 득점. 김정환 선수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게 타점이 좋은 선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위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캡코의 거듭된 말씀이지만 브루킹 6위를 할 수밖에 네. 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자 사이드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브루킹 능력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겁니다. 네. 자 양준식의 패스 페인트 7대 6이 됩니다. 한 점 앞서가는 캡코. 양준식 서브. 자 리시브 이강주. 김광국 왼쪽으로 다미 연타 공격 받았습니다. 김진만 올리고 오른쪽입니다. 안재코 스파이크 매달리네요. 자 뒤쪽으로 많이 물려놨어요 결국. 네. 네. 자 점수 7대 7 동점이 됐고요. 네. 자, 저 높이 보십시오. 다른 네. 선수 절대 적은 높이의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으로 봐서는 뭐 까메오 선수 못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네. 안재코 여자친구가 또 물끄러미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립니다. 장광규. 자, 다미의 몸을 맞고 벗어났습니다. 8대 7로 2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캡코가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캡코가 일단 뭐 1세트 때 분위기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에 비해서 네. 첫 세트에 비해서 드림칙스는 수비 라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브루킹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얼마든지 자리만 잘 잡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팀이고 또 공격력만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좋은 또 세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본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자,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캠포 장광균의 서브 넘어갔습니다. 맞고요. 올라갑니다. 김정환! 포인트. 자, 김정환이 오늘 경기 6득점째. 아, 지금 다미에 이어서 아주 오늘 뭐 괜찮은 균형감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미가 8득점에 54% 성공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김정환이 6득점에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 김정환 서브. 이번 서브는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1세트보다는 러시안 캐시도 조금 범실이 다소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네. 네.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뭐 첫 세트를 너무 쉽게 이기고 나서의 두 세트에 접어들고 나서의 네. 범실은 굉장히 이어지거든요. 자, 또 다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또 한 포인트를 헌납. 두 점 차로 이제 캡코가 다시 앞서갑니다. 네. 자, 김진만이 마무리를 또 줘줬고요. 10대 8입니다. 강신봉의 서브 넘어옵니다. 이강규 리시브 올립니다. 달립니다. 다시 한번 넘어갔고요. 이게 또 안재코의 손을 타고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지는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캠프가 약간의 좀 온도 따라주고 있고요. 네. 석점차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대로는 또 그냥 둘 수가 없죠. 네. 김호철 감독 탁자 타임. 야, 다음에 해소는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들어가서. 네? 아니. 볼을 올려주마! 볼을 올려주마! 포인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야, 조심 안 돼!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서브리시만 되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미한테 가고 사용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급하다고 거기만 올라가면 상대방이 밀어가서 기다리잖아! 자, 일단 지금 김호철 감독은 다미에게 일단 뭔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기 때는 또 점유율이 가장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득점으로 연결해 주길 뭐 지시하신 거고 네. 자 문제는 보여진 걸로 가는 거는 양팀 극명하게 안젤코나 다미에게 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어떠한 무조건이라는 건 없거든요. 네. 지금 그런 토스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김호철 감독이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네. 자 신영석의 승부 포인트 11대 9 다미 서브 연합 범실 12대 9 그대로 석점차 김호철 감독이 다시 또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네. 다미 선수를 네. 교체를 하면서 네. 충분하게 휴식 시간을 주면서 그거에 대한 뭐 선수에게 지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김다빈 선수, 루키 김다빈을 집어넣으면서 수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90년생이고요. 한양대를 졸업했습니다. 176cm 신장 김다빈. 안재코 서브. 잘 나갔습니다. 올라갑니다. 석점입니다. 걸렸고요. 아웃.
자, 김광국 선수가 지금 경기 흐름을 조금 더 깊게 또는 쉽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네. 지금 신영석이나 박상화 선수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렵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다미 쪽으로 좀 많이 공이 몰렸던 것을 김원철 감독이 좀 화를 냈었고요. 그렇죠. 네. 신영석 서브 넘어갑니다. 받았습니다. 올리고 시간차. 네. 김진만. 김진만 시간차 공격이 현재 9위고요. 네. 지난 시즌 상무 때도 뭐 시간차 공격으로 등장했어요. 그렇죠. 네. 작은 키지만 네. 워낙 탄력이 좋고 스윙이 빠른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13대 10. 김진만의 서브. 김다빈이 받고요. 맥토스 받고 김정환 갑니다. 블록 아웃. 네. 러시안 캐시 드림식스의 장점이라 하면은 선수가 어느 정도 공격은 고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예. 외국인 선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편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서브 안준찬. 김진만의 드시브입니다. 올려주고 왼쪽 핀트렀는데요. 자, 몸을 날린 다음입니다. 붙었어요. 안준찬. 감사합니다. 두 번째 왼쪽입니다. 장광규. 서브. 네. 지금은 장광규 선수가 직선을 보고 김광 선수를 보고 잘 풀어서 포인트를 냈지만 네. 그 전에 자 김광 선수 본인이 토스를 세타로서 범실이 보이지 않는 범실이 생긴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네. 자 김광규 올려주고요. 다민 백어택 김진만 받쳐줍니다. 장광규이 올립니다. 그리고 안재표 단타 공격. 오늘도 받네요. 네. 안젤코가 지난 경기 때도 네. 현대 캐피탈전에서도 어택라인 침범이 무려 6개였는데 아, 그렇죠. 오늘도 들어왔어요. 네. 자 물론 이 센터의 이제 토스와는 연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네. 많았어요 너무. 네 맞습니다. 네. 자, 김진만이 한 차례 꼭 날아올랐습니다. 김진만 오늘 좋은데요. 네. 김진만이 지금 캐프에서 가장 많은 득점, 7득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도 지금 거의 70%에 가깝고요. 자 세타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 몸이 좋은 선수, 득점을 많이 내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자,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그런 선수를 활용을 하다가 네. 결국 주력 공수는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됐어요. 번개입니다. 남이 포인트. 자, 뭐 두 팀이 모두 참 뭐랄까요. 앞서고 있든 뒤지고 있든 좀 불안한 시선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양팀 감독이 속이 타는 이유가 네. 세타들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양준식이 올리고 안젤코 공격입니다. 네. 안젤코 맞고 나갔습니다. 자 맞고 나갔군요. 네. 블록 아웃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까지 캡코가 석점차를 유지를 합니다. 16대 13. 자 보실까요? 자 손에 걸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벗어났습니다. 자 안젤코가 지금 이번 득점으로는 6득점째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부진하네요. 네. 37%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오늘 캡코는 어쨌든 김진만 선수가 가장 좀 몸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 성공을 봤을 때 네. 김정원 선수 또 신영석 선수가 70%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효과적으로 이 두 선수의 활용을 하고 네. 다미 선수에게 완벽한 볼로 포인트로 네. 득점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분위기를 반전한다면 지금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러시안 캐시는 아무래도 이 박희상 위원이 1라운드도 쭉 보시면서 가장 네. 많이 느끼고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흐름 어느 정도로 좀 냉정히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능력이나 선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 다른 팀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들이 네. 네. 경기에 대한 승부 분석이 네. 뭐 그런 강한 응집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다미의 공격인데요. 장광균 받고 양준식 백토스 높게 안젤코 연타. 블라인드 이그 안준찬 올라갑니다. 오버토스 김강국 곽동혁 다시 양준식 석공신 반신공인데요. 왼쪽입니다. 다미 김진만 다시 양준식 이번 포인트는 어느 쪽인가요? 잡아 네. 커버됩니다.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안젤코 범실이에요. 네. 아주 긴 랠리 그 귀중한 점수 러시안 캐시 차지입니다. 아 너무 틀었네요. 네, 네. 오늘
안철수 선수 경기 초반에 워밍업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무릎에 네. 테이핑을 네. 감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네. 지금 몸 상태가 거의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두 점 차고요. 원포인트 서버 김병길입니다. 장광길이 받았습니다. 안젤코 스파이크! 나갔어요! 한 점 차! 아, 오늘 안젤코의 공격 차단. 물론 안젤코만의 몫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은데요. 네. 다시 쫓기면서 신춘상 감독도 애가 탑니다. 불러드렸고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템포에서 못 올라간다고 알았지? 그거를 너무 지금 우리가 급해. 천천히 그냥 천천히. 다시. 야, 이번 세트가 승부처야. 우리도 네. 잡아야지 다음 세트를 기약할 수 있다. 오케이. 한번 돌려. 자, 일단 안젤코가 앞서 이동엽 세트일 때도 많이 차단을 당했고 좀 양준식에 들어와서도 크게 지금 다를 바는 없는 상황인데 네. 뭐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세타가 안젤코 선수에게 올려준 볼이 붙거나 떨어지거나 네.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조금 더 한 타임 좀 쉬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광균이 시입니다. 왼쪽이군요. 집집만 이강주 여유 있게 나갑니다. 왼쪽 안주 차례 공격 나갔네요. 범칠. 네. 지금도 세타 네. 범칠이에요. 네. 세타는 공격수에게 네. 정확한 볼을 또 어떻게든지 잘 때릴 수 있는 법을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네. 자, 두 세타들 지금 양팀 세타들이 이런 걸 옮기고 있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 원포인트 서브 김천지입니다. 서브 넘어갑니다. 두 점 차. 못 들렸죠? 따라가는 신영석 살려냈고요. 돌립니다. 장광균의 커버. 오른쪽 이제 보였다 처리. 다시 한번 맞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두 차 김천지 디그 양준식 김진만 플러팅. 아, 이번에는 신영석과 다미가 같이 네. 틈도 주지 않았어요. 네. 네. 뭐 정확하게 싸우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철 감독도 아주 뜨거운 또 박수를 또 보내주는 모습인데 이런 장면은 이제 감독으로서도 참 짜릿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 점 차. 다미 서브. 그리고 나서 이런 범실은 다시 또 감독의 표정을 싸늘하게 만들 텐데요. 네. 이런 경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네. 감독 입장에서 가장 선수에게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저런 거예요. 어이없고 잘 나가다가 삐끗. 네. 그렇죠. 지금은 올라가야 될 점수고 네. 따라가야 될 점수는 좀 아쉽습니다. 네. 왼쪽입니다. 아, 이번에는 역으로 캡코가 또 블로킹 잡아냅니다. 다시 석점차로 원상 복귀. 그래서 서브 범실이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왠지 발을 좀 낼 것 같은데요. 네. 김호철 감독. 공도 안 오는데 미리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미리 스텝들 때린다 보여주고 상대방 알고 있는 스텝들 건드리고 그러니까 배구가 안 되는 거야. 야, 공이 언제 오잖아 공이. 아, 공이 가는 게 그렇게 급하냐고. 일단 서브 리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라니까. 네. 야, 아니 왜 서브 왜 안 때리는데 제게? 오케이. 야, 이거 꽉 하고 뭐야 너는? 여러분 지난 시즌부터 보면은 이 러시안 캐시 선수들이 막 따라가던 상황이거나 네. 막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나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마음이 좀 다들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네. 자, 서브 범실에 의해서 팀 분위기가 네. 또 흐름이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곧 서브 범실. 러시안 네. 캐시는 가장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김명길 다시 물러났고요. 김정환 투입됐습니다. 19대 17. 자, 지금 이 순간이 양 팀에게는 정말 중요한 점 승부처인데. 네. 장광윤 리시브. 돌립니다. 신경세 속공 바람에 빼앗는 찬 올라갑니다. 따라갈 수 있는 기회 강하게 받고 왼쪽으로 김진만 스파이크 득점 김진만. 아, 지금은 다미 선수 네.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에요. 네.
자, 본인은 과감하게 공격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김진만 잠시 빠졌고요. 신영석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동료에게 화이팅을 또 외치고 있는데. 네. 네. 20대 17입니다. 석점차. 원포인트 서버 강성민. 서브. 천입니다. 붙었어요. 계속 페이트. 아, 지금은 위기가 일단은 넘기는 상황인데. 네. 진병훈 주심 그리고 안젤코는 손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손에 조금 걸리고 코트에 떨어졌다. 그렇죠. 이런 판정을 내리고 있는 진병훈 주심입니다. 네. 네. 정확하게 손 등에 딩가 됐을 때는 안쪽으로 뗄 수가 있거든요. 네. 20대 18. 왼쪽 석권 막아냈어요. 박상아 3포인트. 다시 한 점차. 줘야 될 때. 네. 안젤코 선수를 써야 될 때. 또 속공을 줘야 될 때. 네. 양식 선수가 이런 걸 기본적인 걸 지금 어기고 본인의 생각대로만 토스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서브 중요한데요. 러시안 캐시는 이번 서브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네. 서브입니다. 에이스! 오늘 안준찬 팀 개체인데 모두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가 터지는군요. 네. 네. 중요한 순간에 이번엔 범실이 아닙니다. 이번엔 에이스가 들어왔어요. 네. 아, 김호철 감독도 굉장히 짜릿한 순간일 텐데요. 그렇죠. 네. 20대 20 이제 와서 원점이 됐습니다. 이제 다그핀인 쪽은 기쁘가 될 것 같은데. 서브 안준찬 받았고요. 올라갑니다. 김동시 노리감도 받고 자 넘어서나요. 러시안 캐시 김정화 넘어섰습니다. 역전 포인트. 네. 뭐 상대적으로 이동욱 선수나 신경 선수가 그렇게 브로킹 높이나 이런 타이밍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점수 두 점 안준찬의 에이스 그리고 김정화의 이번 포인트까지 아주 좀 큰 고비를 넘겼네요. 네. 네. 계속되는 안준찬의 서브 붙어있는데 밀어넣고 안 살리고 넘깁니다. 커버 다시 또 한 번 다이트로 왔습니다. 김광부 백어택 남인 신경수 다시 동점. 김정은 선수에게 그냥 더 볼을 올리는 게 더 어땠을까. 네. 아 지금 머리를 뭐 주셨던 김광부 선수의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그래도 좀 안타까웠는데요. 자 다시 김광부입니다. 다음이 이번에 왼쪽 스타일입니다. 장광균 안젤코 밟았어요. 밟았어요. 자 지금 안젤코가 지난 경기부터 6세트 동안에 벌써 8개 치거든요. 네. 어택라인 침범. 네네. 자 이거는 세타의... 자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밟았네요. 세타의 볼에 대한 이유보다는 네. 선수 스스로가 타이밍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상황이 흔들리시고 자꾸 흔들렸는데요. 네. 자, 김진만이 일단 오히려 오늘은 김진만이 오히려 좀 뭔가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고 네. 어려운 상황에 네. 안젤코가 계속해서 좀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2대 22 득점. 20 안 좋네요. 받고 따라갑니다. 자, 2단 연결 다이렉트 넘어가는데요. 이동이요. 장광균 오른쪽 오픈 열립니다. 안젤코 커킹! 다음이 포인트! 자, 다미가 지금 오늘 벌써 세 개째 블로킹인데요. 네. 안젤코를 한 차례 또 막아내면서 다시 역전. 아, 지금 이 그림이 참 정말 예쁜 그림이네요. 구상으로 보면. 자, 올라갔고요. 페인트 넣었는데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이번에 김정환이 뜹니다. 때립니다. 네. 크네요. 이 점수는 크네요. 아, 큽니다. 세트 포인트. 신춘상 감독 어쩔 수 없는 작전 타임. 집중력이 없어. 우리가 집중력이 없다고. 이기는 시합이 아니잖아. 어떻게 쟤들 그냥 우리가 붙은 건 이기는 시합이야. 정신 차려. 아직 찬스 있다고. 알겠어? 야, 집중해. 하나 올려. 집중! 야, 끝난 거 아니야. 글쎄요. 신춘상 감독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실망감과 함께 좀 화가 좀 날 것 같은데. 자, 오늘 캡코 네. 경기 전체적으로 안젤코 선수의 부진도 탓할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세타 이동엽 선수나 양준식 선수의 세트에 의한 네. 득점이 지금 현저하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곽동혁입니다. 이동엽 올리고 왼쪽에서 정광균 돌렸어요. 네. 김정환이 직접 세트 포인트 정리. 25대 22.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고 있는 러시안 캐시입니다. 네.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시안 캐시 드림식스와 캡코 빅스톰의 오신 두 번째 만남인데 앞선 2세트는 이 김호철 감독의 희노애락을 아마 한 세트 동안에 다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2세트 마치고 이 김호철 감독이 이제 거의 오늘은 무조건이라는 지금 각오로 거의 숨 쉴 틈 없이 지금 김호철 감독이 선수들에게 뭔가를 또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아마 지금 마음은 이번 세트를 끝장을 봐야 되겠다가 지금 강하겠죠. 그럼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선수들의 입장에서 또 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입장에서는 네. 세트를 잃을 경우에 다가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경기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다미가 앞서 2세트만은 공격 성공률이 14%밖에 되지 않은 네. 많이 고전을 했는데 네. 대신에 김정환 선수가 7득점에 성공률 100%였어요. 2세트. 네. 대단했습니다. 3세트 출발했습니다. 김정환이 계속해서 지금 2세트 막판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군요. 네. 네. 자, 다미 선수 거듭돼서 말씀드리지만 네. 2세트 점유율이 48%. 네. 그럼 본인의 득점의 역량에 의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세타가 고집을 부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차가 박상환을 맞고 튀었습니다. 네. 신영석 돈은 괜찮습니다. 오늘 네. 1득점이고요. 공격 성공률이 86%입니다. 네. 네. 안윤찬의 리시브. 석고! 신영석! 신영석 선수가 장점이 있다면 네. 국내 선수 중에서도 센터 공격으로서 어떤 볼만 주더라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네. 서브는 김정환으로 갑니다. 김지만이 받고요. 양준식 오른쪽 안젤코 받는 볼 김정환 살려냅니다. 김강국 다미 득점.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이 계속 다미 선수에게 안타까워하고 뭐라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저런 마무리거든요. 그렇죠. 네. 뭐 공격을 포인트를 못 내서 네. 이런 모습보다는 네. 외국인 선수답게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김정환 서브. 아, 살짝 벗어났군요. 네. 자, 이번 서브는 범실. 조금은 아쉬운 표정인데요. 김호철 감독. 네. 자, 그래도 오늘 김정환 선수가 올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군요. 네. 10득점이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11득점 80%의 성공률. 이강조. 김강조. 속공 또 하나 돌립니다. 그렇죠. 아, 정말 오늘은 신영석의 속공이 지난 시즌의 모습을 그대로 찾는 모습인데요. 네. 네. 뭐, 러시안 캐시가 리시브가 되기 시작한다면. 네. 현대나 삼성하고도 분명히 견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절대 서브가 약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눈빛을 좀 다미에게 또 왜 그런 걸 또 놓쳤느냐. 네. 표정 보시죠. 네. 지금 어금니를 입술 꽉 물었다가 지금 네. 때리라는 거죠. 네. 다미 갑니다. 포인트! 자, 일단 지금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러시안 캐시는 앞선 세트의 분위기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네. 캡코가 오히려 전 세트보다도 더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자, 한 가지만을 해야 됩니다. 리시브, 그다음에 프로킥, 타이밍.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네, 오픈 뜹니다. 김진만! 다미도 한 차례 또 몸을 날립니다. 그러나 김진만 해결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네. 뭐 러시안 캐시에 비해서 프로킹 뭐 득점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이런
공식의 차이라면 경기를 지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득점이 현재 러시캐시의 43, 김구가 29득점, 그리고 김진만이 좋은 점수 이후에 범실이 나옵니다. 아, 신준상 감독 지금 굉장히 불안하겠는데요. 오늘 이 경기 만약에 그대로 내준다면은 최하위로 내려앉습니다, 캠포. 네. 네. 6대4 2점 차. 서브, 안준찬. 김진만의 치부, 양준식 왼쪽으로 장광균 멀리 밀려나는데요. 그러나 블록크 아웃시킵니다. 자, 지금도 일단 토스가 장광균에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공 때리기가. 그렇죠. 네. 지금 리시브가 안 됐을 때. 네. 자, 정상적인 세트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격수에게 가장 편안한 공격을 해야 할 수 있게 토스를 해줘야 하는데. 네. 지금 양 팀 선 세터들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엔 다미의 공격 범실. 자, 동점까지 쫓아왔습니다, 캠포. 김호철 감독이 그랬잖아요. 다미 약하다. 네. 네. 다미 약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강규의 리시브. 오른쪽 김정환. 다시 양준식 중앙 백업 택입니다. 하나 냈어요. 안준찬. 김강국. 김정환의 공격. 다시 한번 커버됩니다. 다가오는 김진만이고요. 멀리 언더토스 넘기는 안젤포입니다. 올려줍니다. 선거. 오늘 박상아, 신영석. 오늘 최고의 경기인데요. 그렇죠. 네. 뭐 오늘 흐름상 센터 속공이 워낙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미의 일방적인 패턴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김광규의 서브 장광균이 받았습니다. 안 맞아요. 자, 안 맞습니다만 포인트로는 어렵게 어렵게 지금 올려주고 있는 장광균인데 네. 네. 급합니다. 안 될 수 있어요. 네. 안 될 때일수록 세타는 더 냉정하게 침착함을 가지고 토스를 해줘야 하는데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동엽 선수도 팀내 가장 어쨌든 최고참으로서 많이 좀 안타까울 텐데요. 네, 네. 김정환 오른쪽으로 높게 갑니다. 붙었어요. 떨어지는 걸 장광균 살립니다. 올라가고 안젤코 연타 공격. 김정환이 뒤를 받쳤습니다. 오른쪽 오픈. 자, 그러나 다미의 또 한 차례 범실. 네. 8대7로 캠포가 오히려 한 포인트를 앞서면서 이제 3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캡코가 뭔가 잘 풀렸다라기보다는 러시안 캐시에 좀 범실이 좀 많았는데요. 아, 뭐 지금? 네. 김광 선수 충분하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네. 김정환 선수, 또 신영석 선수, 박상환 선수 지금 이 세수에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세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2세트에는 지금 블로킹이 러시안 캐시가 무려 5개를 잡아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이 많았고요. 네. 안젤코의 극심한 부진, 3득점 21%의 2세트 공격 성공률. 네. 그 이후로 김정환 또 안준찬의 서브 에이스가 결정타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미 선수도 블로킹 또 두 개를 기록을 해줬고요. 네. 자, 어쨌든 뭐 러시안 캐시가 2세트에서는 전혀 어떤 기복이 없는 위기 관리가 상당히 빛을 발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대적으로 네. 캡코 선수들이 본인들이 할 몫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한 점을 그러나 러시안 캐시가 이번 3세트는 뒤지고 있습니다. 양준식의 서브 시작됩니다. 이강규 리시브, 김광국, 김정환. 자, 하나 뚫었습니다. 네. 네. 자, 김정은 선수가 지금 장광균 선수에게 뭔가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광균 선수가 은하대학교 네. 그래도 한참 선배죠. 네네. 네. 장광균 선수가 81년생이고 네. 김정은이 88년생이니까 네. 학교를 같이 간다니까. 네. 자,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자, 지금도 안젤코 선수가 네. 지금 뭐 저조한 득점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세타의 토스가 지금 워낙 불안해요. 아. 네. 9대8로 러시안 캐시 이제 다시 앞서갑니다. 그리고 범실이 하나 나옵니다. 박상아. 보통 작년에도 그랬고요. 범실을 하고 나서 이제 감독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네. 이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냥
아직 범칙을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있고 네, 네. 자 과감하게 해서 범칙을 해도 괜찮다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네. 자 선수들이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감독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 선수 입장에서는 지구공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일 테고요. 그렇죠. 네. 자 10대 9입니다. 러시안 캐시 여전히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김정환 서브. 장광균이고요. 왼쪽입니다. 김진만. 아 이번 공격이 범실이네요. 두 점 차가 등장했어요. 김진만의 공격 범실. 사실 캡코가 리시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수비도 나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다음 부분이 센터에 의해서 경기 흐름을 다 뺏겨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정환도 범실입니다. 서브 범실. 뭐 현재 리시브 1위가 이제 캡코인데 물론 이 순위가 리시브의 질적인 것까지 지금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자 다시 김광국입니다. 다음이 바운드 됐고요. 강신봉이 돌린 볼 양준식의 토스 성공 들어갑니다. 신경도 성공 포인트. 정말 두 팀은 계속해서 한 두세 점 정도는 금세금세 뭐 1분도 안 돼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요. 워낙 또 네. 그런 경기력이 비슷한 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차 공격 안준찬입니다. 장광희 선수 잘 공격수에 파고드는 모습을 보고 손을 잘 대면서 네. 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12대 11. 서브 다미 김진만이 받았습니다. 오른쪽 안젤코 블로킹 하나 잡히네요. 오늘 러시안 캐시즌 블로킹 12개 캡코가 3개 멈춰있는데 네. 오늘 가장 큰 어떤 이 양팀 전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블로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혀 네. 네. 안젤코 선수가 포인트를 못 낸다는 거죠. 패턴 좀 빠르게 해주고 틀에 해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가 너무 굳어서 우리가 좀 활기를 찾아야 되는데 다 굳어 있다고 오늘만 시합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리고 러시아 캐시가 계속 우리한테 지랄하는 법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굳어서 해. 다시 인상 피고 해. 지난번에 현대캐피탈전 지난 경기 때 그 경기 때를 보고 네네. 아 이대로 하면은 러시안 캐시가 쉽지 않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캡코 경기를 보고 네. 그리고 러시안 캐시가 지난 삼성화재 경기 때를 또 보고 저희가 아 캡코 쉽지 않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나 이 순간에 또 하나가 터지는군요. 예. 석점차. 자 뭐 오늘 캡코 전체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또한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러시안 캐시는 굉장한 오늘 경기 이후로 자신감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브입니다. 다미 또 하나 갑니다. 장강균의 시브. 성공. 다미 살리고 다이렉트 넘어간 볼 뒤따라가는 김광국인데요. 이미 벗어났어요. 네. 14대 12. 자 이제부터 이제 러시안 캐시는 지켜내느냐, 또 다시 넘어서느냐의 문제인데. 네. 자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자 안젤코가 물러나고요. 네. 김천재. 자 원 포인트 서버로 김천재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점수 두 점 차. 서브. 김광국. 다미 공격. 아 이번에는 다미의 범실이에요. 네. 자 벌려놨던 점수가 다시 또 좁혀지는데 네. 자, 이 한 점 한 점이 뭐 러시안 캐시 선수들에게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미가 지금 2세트부터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거든요. 1세트 괜찮았는데 네. 지금 공격 성공률이 3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15득점 다미. 이강주 오른쪽 열리고 다미 빠르게 넘깁니다. 박동혁, 양준식, 김진만의 공격! 벗어났어요. 네. 벗어났어요. 맞습니다. 김진만의 공격 범실입니다. 아 이번 세트에 와서 김진만의 결정력이 조금은 앞선 세트보다 좀 떨어지는데요. 네.
10득점에 멈춰있는 김진만. 신영석의 서브. 장광균 이시봅니다. 올라가고 시간차 김정아. 아, 김진만 또 하나 잡혔어요. 박상아 블로킹. 16-13 석점을 러시안 캐시가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아 글쎄요. 오늘 꼼짝 못하는데요. 지금 러시안 캐시의 높이에. 아, 뭐 너무 네. 편안하게 상대가 브로킹을 할 수 있게 뭐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거. 네. 자 세타는 내가 이거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정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상대 브로킹에 의해서 변화에 맞추어서 세트 플레이를 가져가야지만 지금 양식 선수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네. 자 현재까지 일단 러시안 캐시가 1세트 25-17 그리고 2세트 25-22로 두 세트를 따내고 3세트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네. 오늘 만약에 이대로 러시안 캐시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동안 8연패 동안의 어떤 아무래도 분위기를 많이 훌훌 털어내는 입장이 될 것 같고 네. 캡코도 사실 분위기적으로는 러시안 캐시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순위까지 오늘 만약 더 최하위로 쳐진다면은 아, 그 타격이 좀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전체적인 리듬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기범이 들어왔습니다. 김진만 물러났고요. 서브를 신영석으로 갑니다. 받았습니다. 왼쪽입니다. 이기범. 신영석. 김강국. 오픈 열립니다. 미션 스파이크! 빠졌어요. 자, 길게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고 있는 김호철 감독인데요. 네. 네. 양준식과 신경수가 떴는데 자 손가락의 움직임은 네. 거의 없어 보이죠. 보입니다. 이기범 선수까지 지금 3명의 블로커. 자 저희 초고속 카메라로 지금 잡아봤는데요. 아 손가락의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어요. 네. 네. 보이지 않습니다. 자 판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러시안 캐시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정강석 경기 감독관 맞지 않고 그냥 벗어났다는 정확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 선수들 보면 공격을 해서 마지막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만큼 손목에 대한 임팩트가 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처럼 저런 임팩트로 상대 브로킹을 이용해서 때린다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네. 자, 안준찬 블록 아웃 시켰습니다. 17-14. 안준찬 오늘 경기 6득점. 서브 역시 안준찬으로 갑니다. 서브. 이기범의 리시버. 성공. 보여요. 더 이상 안 되네. 네. 자, 지금도 이제 양준식의 성공이라는 것이 거의 바로 눈앞에 지금 보여졌어요. 네. 네. 아, 지금 선수들이 지금 어필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지금 닿았다는 거죠. 카바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만, 네. 결국 심판이 그 전에 시그널을 먼저 불었거든요. 네. 자, 보시죠. 일단 바로 막혔고, 네. 커버가 두 번째. 네. 이 과정에서 네. 미리 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나 점수는 그대로 또 러시안 캐시로 넘어갔고 네. 넉 점까지 벌어진 상황. 네. 이동엽 세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양준식 빠져 있고요. 서브. 안준찬. 이동엽 코스. 장광균. 이강준 디그. 김광국 왼쪽으로 때립니다. 받아내 끝. 한번 넘어갑니다. 이강준 디그 받아냈고요. 스파이크. 네. 안준찬 블록아웃. 5점 차. 늘 저런 플레이를 한다면 네. 안정이 될 수도 있는 드림식스인데요. 네. 네. 두 번째 작전 타임 신춘상 감독. 야, 천재도 볼을 분배시켜줘. 아래서의 주부와 우리 대를 하고 좀 포기하지 말고 뭐 오늘 시합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 장군 화이팅하고 김원민 화이팅하고 천재 달라오라고 나눠줘. 아니 누나.
캡코가 이제 다음 경기가 대한항공이고요. 네. 러시안 캐시가 다음 경기가 현대캐피탈. 둘 다 참 뭐 버거운 상대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그만큼 이제 정말 중요했는데 네. 안젤코 선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참 아 뭐랄까 좀 안쓰럽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네. 안준찬 계속되는 서브. 2번 받고요. 이동에 올려줍니다. 백어택 김천재인데요. 받고 올려줬습니다. 다음이 5번 토스 넘깁니다. 박동엽 패스 페인트 이것 맞아 다이렉트 넘어옵니다. 이동엽 또 한 번 이번엔 백토스 김천재 득점. 하지만 네. 자 공격수로 지난 코보컵 때 이제 김천재가 라이트 공격수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후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감독으로서 답답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멀쩡한 외국인 선수를 두고 물론 네. 지금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겠습니다만. 네. 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뭐 신춘상 감독의 미간을 찌푸리는 네. 그런 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부 속공입니다. 박상아. 아 살려내는군요. 신경수 3단 처리 높게 솟구칩니다. 이강주. 김광국 선고 박상아 풀었는데요. 아 이번엔 살짝 퍼져났어요. 너무 많이 틀었어요. 네. 김광숙 선수가 네. 토스를 하는 과정에서 잡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센터 지금 박상아 선수가 빨리 떠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자기가 빨리 나가서 센터의 타이밍을 맞춰줘야 다음 공격들이 다 살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석호! 박상아 포인트. 자, 20점에 올라섰습니다. 네. 박상아 오늘 침득점. 오늘 러시안 캐시는 좀 3명의 선수가 모두 두 자리에서 득점되군요. 다음이 네. 김정환 또 신영석까지. 네. 네. 이동에 올립니다. 백토스. 아 뚫었어요. 김천재. 다미가 좀 타이밍은 높이에서도 그렇고요. 잘 잡아냈는데. 네. 자 안고 떨어졌습니다. 조금. 네. 참 탄력도 좋고 여러 가지로 스피드나 힘도 좋은 선수지만 경기에 임하는 그런 자신감이나 네. 아직 세기가 부족합니다. 네. 네. 자 다미의 공격인데요. 박동현 받았는데 그 전에.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네. 범실입니다. 네. 네터치 범실을 해서 결국 또 한 점을 네. 또 헌납을 하네요. 자 이제 서서히 러시안 캐시 선수들도 지금 가슴이 조금씩 벅차오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자, 선수도 네. 선수지만 네. 여기 아산 시민들이 더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다이렉트 또 한 번 넘어갑니다. 백토스 김천재 공격 네. 벗어났어요. 범실. 안젤코 오늘 6득점에 23% 올 시즌 최저의 득점과 공격 성공률을 기록해서 지금 빠져있습니다. 석도 박성률 아 이것마저 받았고 넘겨줍니다. 박성률 삐끗 왼쪽입니다. 오픈 장광규 페인트 다비 주춤주춤 늦었습니다. 22-18 일단 오늘 분위기를 타니까 또 수비 집중력도 굉장해지는군요. 네. 네. 한번 불을 붙기 시작한다면 네. 부산 팀이 러시안 캐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영석 석공 포인트 오늘 12득점. 신영석의 공격 성공률은 오늘 거의 뭐 기록에 가깝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89%인데. 네. 그만큼 캡코 선수들의 서브가 약하다는 거.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리시브가 러시안 캐시는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김다빈의 서브 올라갔습니다. 시간차 공격입니다. 하고 살려냈습니다. 붙었어요. 넘깁니다. 아, 이거 넷 오버가 됐어요. 다미. 그렇죠. 네. 상대 선수가 처리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볼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오버가 됐네요. 23-19 박성률 서브, 김다빈 리시브, 성공, 포인트, 러시안 캐시, 매치 포인트. 올 시즌 들어서 가장 경기를 쉽게 네. 지배를 하고 이끌고 네. 흐름을 가져가는 러시안 캐시 드림이었습니다. 네, 김원철 감독의 가족 그리고 아산시장, 아산시민들
선수들 남이 서브는 그러나 범실돼서 그냥 간단하게 또 마무리 안 됩니다. 네. 네. 자, 선수들 이제 거의 마치 그 분위기는 시즌 마지막 무슨 챔피언 결정전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거 이승시 체인까지 좀 술렁이는데요. 서브 에이스 김천재. 자, 그러나 이 감독의 표정만큼은 마지막까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김원철 감독 불러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번엔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 포인트 남은 상황.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미안. 천천히 걸고. 안 되면 그냥 잡아놓고. 저쪽에 저 중찬이야. 야, 안 되면은 잡아놓고 서브리십 해가지고 놓고 중찬이한테 그냥 올려줘. 중찬이 풀스 때리지 마. 사이하고 동엽이 있어. 동엽이 있어. 그쪽을 보고 타점 때리지 말고 가운데 시켜서 아웃 친다는 생각으로 쳐란 말이야. 오케이. 자, 실은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거의 냉정함은 잃지 않는군요. 네. 네. 아직 뭐 경기 흐름상 여유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시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신영석 선수의 손목 능력이 네. 지금 득점이 많았거든요. 네. 뭐 신영석 선수를 이용해서 안주찬 선수의 공격을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24대 21 매치 포인트 러시안 캐시 김천재의 또 한 번의 서브입니다. 받았습니다. 안주찬. 브로커 감독 공격. 러시안 캐시 기다리던 정말 기다리던 시즌 첫 승, 그것도 이곳 아산 홈에서 네. 아름다운 첫 승을 드디어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조금 전에 화면 보셨나요? 그 목격 시장이 네. 곧바로 좀 뭐 뛰어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 어쨌든 오늘 이 러시안 캐시에게는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감격스러운 그 첫 승을 또 바로 이 순간에 맛보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선수들이 이 경기 하나 네. 분명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시합이었지만 네. 자,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기폭제가 네. 절대 짧은 기간에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승리가 이 김호철 감독 선수들에게도 정말 큰 승리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기다렸던 가장 기다렸던 분들은 바로 이 아산의 홈팬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러시안 캐시가 아산으로 오면서 네. 또 관심 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큰 뭐 뭐 성원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첫 승을 신고하면서 순위를 벗어났군요. 최하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러시안 캐시 네. 승점 4점을 기록하게 됐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김호철 감독과 오늘은 정말 이야기를 안 나눠볼래 안 나눠볼 수가 없는 그런 날인데요. 네. 자, 김호철 감독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언제쯤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보게 될까 저희도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눠보게 돼서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승에 대한 소감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물론 그 굉장히 그 선수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첫 승을 따냈다는 게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이 첫 승의 그 의미보다는 앞으로 선수들이 많이 변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독님한테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처럼 김광수 선수가 조금씩 변화를 해준다면 앞으로 더 상위권 팀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그런 계기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에 대해서 김광욱 선수에 대해서 또 어떤 격려를 해주실지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전임 감독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강국이가 조금만 그 담력만 있다면은 세타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담이가 있지만 오늘 사실은 담이 없는 시합을 했는데요. 담이가 담만 좀 큰다면은 더 좋은 그런 경기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담이가 좀 더 합체되고 또 팀이 좀 더 조직적으로 간다면은 뭐 위에 있는 그 네 개의 팀도 한 번씩은 그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원철 위원께서 감독께서도 뭐 지난 시즌에 쭉 이 드림식스를 지켜보시다가 감독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직접 이 감독 지휘봉을 딱 잡고 보니까 박희상 지금 위원도 이 중계석에 있습니다만 박희상 감독이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났던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단결하는 그런 그 중심점이 없었고요. 사실 밖에서 보기보다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팀인데 사실 그 박희상 감독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한 말씀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뭐 캡코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셨는데 감독 입장에서 김호철 감독 욕심으로 나 이 팀만큼은 꼭 한번 이비고 싶다. 올 시즌에 딱 한 팀만 한번 꼽아주시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보다 뭐 사실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그 이길 수만 있다면은 또 한 번 더 뭐 무너뜨릴 수 있다면은 글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경기를 내용을 본다면은 가장 그 근접한 게 삼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호철 감독님.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또 좋은 경기 계속 이어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자, 김호철 감독님 삼성화재를 꼽았는데 네. 앞으로 쭉 경기에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박빙의 승부를 저희가 조금은 예상을 했었는데 네. 비교적 좀 간단히 좀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만큼 오늘 캡코 이동엽이나 양준희 선수의 세트에 대한 불안감 네. 또 그 불안함으로 인한 안젤코 선수의 부진 이게 가장 큰 페인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러시안 캐시가 또 큰 승리, 귀중한 승리를 거뒀고 뭐 잘하시겠습니다만 워낙에 또 기복이 큰 만큼 이 승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한 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또 1승이 아닐까도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이 네. 분위기가 네. 전반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게 단기적으로 또 어떤 팀을 만났을 때 또 급격하게 무너진다면 또 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드디어 하위 두 팀 간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러시안 캐시가 올라가고 캡코가 최하위로 처졌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상 해설위원 전 캐스터 정병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